안녕하세요. 전 골드만 비뇨기과 원장 이창기입니다. 남성분들 중에 음경 확대를 목적으로 음경 내에 바셀린, 후시딘, 이제 액체 실리콘, 파라핀 등 이물질을 주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개 비의료인에 의해 음성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음경 조직이나 기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음경의 형태와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셀린과 같은 이물질 주입은 주로 남성들이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술자리 후에 남성들이 재미삼아 서로 친구들끼리 이런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바셀린 같은 이물을 삽입할 땐 이제 바셀린을 뜨겁게 녹여가지고 주사기로 음경 내에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통증과 이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셀린 삽입과 같은 이물질 삽입한 경우에는 음경의 기능이나 형태, 모양 등의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바셀린이나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물질이 피부에 국한되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경 피부 안에 전체적으로 퍼질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되면 피부에 염증이라든가 피부 괴사 그리고 피부 궤양 등이 생길 수 있고 더 심하게는 림프절 침범이라든가 이제 혈관에 침범하는 경우 폐색청증 같은 부작용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셀린 주입의 문제점으론 첫째, 이제 음경 피부에 감염이나 심할 경우 궤양, 피부 괴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이러한 바셀린을 주입함으로써 음경 조직이 이제 침범이 되어 발기 부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이런 이물질 삽입으로 인해 지속적인 음경 쪽 통증이 유발되어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림프절 침범이라든가 이제 폐색청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바셀린 제거는 수술적 치료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바셀린 제거가 반드시 꼭 빠르게 필요한 경우는 보통 첫 번째로 음경 피부에 바셀린으로 인한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이로 인한 뭐 심각할 땐 궤양이라든가 피부 괴사가 있을 때 빠른 제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셀린이 발기 조직까지 침범하여 발기 부전이 유발된 경우에도 빠르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음경 쪽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경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셀린 삽입으로 인해 성관계 시 파트너가 너무 통증을 극심히 호소하거나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이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셀린 제거는 주로 수술적 치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도 바셀린이 삽입된 부위나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바셀린 삽입이 소량된 경우에는 기존 포경 수술 부위를 따라 절개한 후에 바셀린을 제거하고 피부를 봉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바셀린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이를 다 제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주위 피부를 이식한다거나 또한 진피를 이식해서 그 최대한 제거한 후에 그쪽 피부를 재생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바셀린 제거 같은 경우는 환자분마다 바셀린 주입 양이라든가 그 침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자분의 경우를 보고 수술적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바셀린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은 50대 남성분으로 이제 다른 병원에서 바셀린 삽입 때문에 한 4번 정도의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그 이후에도 뭔가 성기 쪽에 통증이 있고 이제 음경이 심지어 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저희 병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최대한 바셀린 제거를 해드리고 이제 휘어져 있는 음경을 같이 똑바로 바로잡아 드리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이제 피부도 매우 얇고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를 재생시키는 치료를 같이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소독을 해드리고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 매우 만족하게 결과가 끝났던 경우가 기억납니다. 바셀린 삽입으로 인해 환자분들이 성기능뿐만 아니라 음경 통증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적인 이런 이물질을 삽입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